저희 돈되는 라디오 채널에서 이제부터 이제 올라가는 모든 영상은 적어도 키워드라도 PPT로 몇 장 띄워두고 전달해드리는 방향으로 전격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노력하는 돈되는 라디오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인텔 드디어 중국 칭화 유니 버리다. 작년 초였죠. 정확히는 이제 1월 23일 인텔이 칭화유니 그룹에 3D 낸드 기술을 라이센스로 이제 제공한다, 이런 협력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처음인 줄 알고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인텔과 칭화유니의 관계는 사실 작년이 시작이 아니에요. 2014년 9월 30일 칭화유니 그룹과 이 인텔은 지분 인수 협약도 맺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20% 정도의 금액으로 치면 뭐 그러니까 한 15억 달러 지분을 지금 여기 써 있죠. 15억 달러 20% 정도의 지분 인수 협약을 맺었었는데 저희만 이 관계를 잘 몰랐지 깊은 협력 관계 그때부터 있던 칭화유니 그룹과 인텔이 깊은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뭔가 이 본격적인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된 게 작년부터일 뿐이죠. 자, 작년에 이 인텔이 칭화유니와 본격적인 협력관계에 들어간 계기는 마이크론과 관계가 좀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3D 낸드 관련 기술 개발 협력을 중단한 이후에 바로 중국과 협력을 밝히면서 인텔이 마이크론을 버리고 아, 중국하고 손잡는구나 이런 느낌을 줬었죠. 칭화유니 그룹 입장에서는 자회사인 이 YMTC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이 좀 절실했고 인텔의 입장에서는 쉽게 큰 이 중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투자 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러니까 칭화유니 그룹은 마이크론 인수 시도 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물론 미국 정부에 의해 그 건은 막혔지만 계속해서 어떤 기술 협력을 바래오던 기업이고 이 인텔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글로벌 SSD 시장 1위 업체지만 외부 업체로부터 낸드 플래시를 공급받아 왔기 때문에 이참에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는 이 스프레드트럼의 5G 모뎀 칩 개발 협력까지 이어졌는데요. 뭐 한번 보죠. 최근부터 이런 이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되면서 인텔의 입장에서는 어떤 가장 강력한 중국의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인 칭화유니 그룹과의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진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목하던 포인트는 인텔의 지분이 꽤나 들어가 있어서 이 칭화유니를 미국이 타겟으로 안 잡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푸젠지나 ZTE, 화웨이 할 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있었지만 유독 이상하리다시피 칭화유니 그룹의 이 YMTC는 비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푸젠지나가 물론 중국 정부의 지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좀 이상하다시피 만큼 비껴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사정권 내에 칭화유니 YMTC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칭화유니의 스프레드 트럼 입장에서는 사실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프레드 트럼의 계획상 이 5G 모뎀 칩 개발 일정이 올해 안까지였어요.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였는데 사실상 인텔의 어떤 기술 협력 없이 자체 5G 모뎀 칩을 올해 안에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트럼은 존재 가치 자체에 약간의 의문이 생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뭐 하강 국면이죠. 중국 제조 2025는 명확하게 하강 국면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푸젠지나가 포격에 메모리 문을 닫고 램 리서치 같은 어떤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공급을 못 받는단 말이죠. 대만도 지금 중국에 협력하는 걸 전면 중단한 상황이에요. 미국한테 쫄은 거죠. 그러면 대만의 기술도 못 받고 그리고 미국의 장비도 못 받고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수로 반도체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중국 제조 2025에서 이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지금 20%거든요.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택도 없는 수치죠.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5G 면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데, 5G 면에서도 이 5G 모뎀 칩을 공개한 기업이 뭐 퀄컴도 있고 삼성전자, 화웨이, 인텔,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이 있죠. 제가 퀄컴에 X50 아니에요. X55입니다. X55 기술 분석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 X50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다른 이제 애들은 여기는 스냅드래곤이라고 제가 뭐 사진이 이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모뎀 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어떤 회사들의 모뎀 칩 수준은 X50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X555가 퀄컴이 지금 최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대 다수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퀄컴의 5G 칩을 채택했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은 엑시노스로 가고 수출용은 스냅드래곤으로 가겠죠. 물론 제가 여기서 엑시노스 스냅드래곤을 얘기하는 건 모뎀 칩은 어차피 거기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수용을 실험적으로 어떤 국민들 상대로 좀 안 좋은 엑시노스를 내수용으로 쓰는 거 아니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이 뭐 100% 틀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삼성과 퀄컴 사이에는 그 배타적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삼성이 엑시노스 제품을 수출용 제품에 못 넣는 것은 그 협약에 근거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에요. 따라서 삼성이 이제 현차처럼 뭔가 내수용 수출용에 차별을 두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엑시노스가 구려서 차별을 둔다기보다는 퀄컴과의 협약과 양사 관계에 따른 어떤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여기서 화웨이만이 자체 칩을 TSMC를 통해 생산하죠. 즉 5G 모뎀 칩 면에서도 인텔과 칭하윤이가 합심해서 강력한 5G 모뎀 칩을 내놨으면 보나마나 그 칩의 생산은 TSMC나 뭐 SMIC는 솔직히 그걸 생산한 능력이 아직까지 안 될 거고, 칭하윤이는 SMIC한테 주고 싶겠지만 TSMC로 갔을 때고, 이 삼성에게 악영향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 인텔과 칭하윤이가 결별을 하면서 이런 우려가 지금 제거가 됐으니 현재의 퀄컴 주도로 흘러가고 있는 통신칩 시장은 삼성 입장에서 뭐 그리 나쁘지 않다. 왜냐면 삼성과 퀄컴과의 이 협력관계가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한테는 굉장히 좋은 면이거든요.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도 자체 모뎀칩 개발 부서를 편성하는 등 5G 모뎀칩 시장의 분위기는 좀 급변을 하려는 어떤 태동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EUV, GAA, FET 그리고 후공정 요 단어 세 개를 골랐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7나노 EUV 기술력을 바탕으로 TSMC의 뭐 동등 우위의 기술력을 확실히 갖춰서 모뎀 칩에서도 주도 업체가 되진 못하더라도 그 파운드리 수량을 삼성이 다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나노, 3나노 선에서의 어떤 EUV 레이어 적용 수나 지금 7나노에서는 TSMC보다 삼성이 EUV 적용 레이어 수가 더 많죠. TSMC는 핵심 레이어 4개에만 적용을 하고 삼성은 그보다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 5나노로 갈수록 3나노로 갈수록 이 TSMC도 그 레이어 적용 수를 늘려갈 텐데, 그리고 3나노 선부터는 GAA FET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후공정에서 TSMC에 현저하게 밀리고 있다고 보통은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확실한 기술력을 갖춰서 어떤 이 앞으로 있을 중국의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팹리스 기업들의 수량이나, 물론 SMIC로 중국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갈 확률이 많지만 그래도 삼성이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뎀칩 같은 부분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확실한 기술력을 갖춰서 삼성이 조금 더 우리나라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기업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초기 중국 우한시 관리들이 사태에
심각성을 중국 중앙정부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중국 정부 역시 이후 바이러스 정보를 제때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않는 등 팬데믹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결론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CIA 등 미정보당국이 작성해 지난 6월 회람한 내부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정보당국은 지난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현지 관료들이 피해 확산 가능성을 몇 주간 중앙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고평가했다. 중앙정부로부터 문책받는 게 두려워 의도적으로 사건 정보를 감추거나 축소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들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전 현직 관리들은 MIT의 중국에서 지방 관리들이 중앙정부의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최초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완이 화난 수산시장. 코로나19 발병 초기 화난 수산시장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결국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과정이 과거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때 지방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숨기려다 뒤늦게 중앙정부에 알려 화를 키운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 지방 관리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책임도 적시했다.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지만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바이러스 발병 사례를 숨기고 2월부터는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 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MIT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정보당국 관계자는 MIT의 이 보고서가 중국 중앙정부의 과실을 덮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고서가 중국 중앙정부를 1차 책임자로 지목하진 않은 만큼 두 나라가 코로나19 책임론으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할 여지도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캠프에서 고문을 지낸 중국 전문가 마이클 필즈베리는 NYT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리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책임자가 아니라면 미국의 내부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미국 무역, 제조업 관련 관리들은 여전히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주요 책임을 우한으로 보느냐, 베이징으로 보느냐에 따라 향후를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조사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이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들의 조사 결과가 미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발원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와 언론은 전문가팀의 방문 사실은 물론 이들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P통신에 따르면 WHO 전문가 선발대 두 명이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산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수도 베이징으로 향했다. 동물보건 전문가와 전염병학자로 구성된 선발대는 베이징에서 중국 질병당국 관계자를 만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우리는 박쥐에서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쟁점은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어떻게 건너갔는지, 어떤 종이 관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드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두 명의 전문가들이 동료 과학자들을 만나 코로나19 동물 전염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 인간 사이의 전파 과정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WHO가 주도하는 국제적 기원 조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HO의 공식 발표에도 중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질병통제센터 등 관련 당국은 현재까지 WHO 전문가 도착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이를 초기에 은폐해 세계적인 대응을 야기했다는 중국 책임론을 주장해왔다.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며 우한 연구소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왕연희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바이러스 샘플을 처음 접했고 그전에는 접촉한 적도 연구한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며 완전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화난 수산시장과는 지도상으로 30km 떨어져 있다. 화난 수산시장에서 불과 280m 떨어진 거리의 우한질병통제센터가 코로나19 유출 관련 의심을 받기도 했다. 6월엔 미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우한의 병원 주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인터넷 검색량 분석을 토대로 우한에서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발병했을 수 있다는 관측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디지털 메디신에 기고한 논문에서 우한 병원 5곳에 주차된 차량이 1년 전에 대비 눈에 띄게 늘었고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펑징우한대 중난병원 중환자실 주임은 하버드 연구진의 논문은 전적으로 사실과 모순된다며 논문의 주장대로 코로나19가 더 조기에 발생했다면 확산기 역시 더 빨리 나타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차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우한에서 열린 제7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 참가한 미군이 코로나19를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맞받아쳤다. 그는 미국은 3,4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중 몇 명이나 코로나19와 관련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WHO에 대해서도 중국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해왔다. 시중 중국을 감싸는 듯한 입장을 내는 데다 중국 현지 조사에도 미온적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지난 6일에는 WHO의 탈퇴를 통보했다. WHO가 결국 조사팀을 파견하긴 했지만 뒷북 조사 논란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전 세계에서 55만 명 이상 사망한 뒤 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왕유의 중국인민대 교수는 미국이 WHO를 탈퇴한 이후 중국의 바이러스 기원 조사와 백신 개발 등 바이러스와 전쟁에 있어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 국제 데이터 유통서 중재회 노력 APEC 규칙 개정 제안. 미국이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지난 6월 열린 APEC 실무자 회의에서 CBPR을 APEC에서 독립시켜 브라질 등 APEC 비회원국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APEC 가맹국이지만 CBPR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데이터 유통 규칙에서 제외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를 중국이 흡수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니혼 게이제이는 진단했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활용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인터넷 통신 판매 결제 데이터를 토대로 한 디지털 광고 배포나 수출한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사용한 자동차 운전 기술 개발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데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APEC은 2011년 국경을 초월해 데이터 이전을 가능케 하는 CBPR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이 규칙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외 개인 정보 반출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CBPR에는 현재 미국 이외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필리핀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중국의 소셜미디어 딥북의 사업 매각을 요구하는 한편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 규칙에선 CBPR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니혼 게이제이는 분석했다. 니혼 게이제이에 따르면 중국도 독자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 미국 구글 등을 중국 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CBPR에 참여하고 있는